시간이 됐으므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새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것을 확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는 언약의 말씀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는 언약의 말씀 감사합니다. 선교 축제를 통해 237 살릴 영원한 제자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 축제를 통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을 포럼하겠습니다. 선교 축제의 주일이었죠.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었죠. 선교사님들은 237을 미리 보고 선교지로 간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237을 미리 보았을까요? 이번 선교대회는 선교, 전도, 응답을 확인하는 선교의 축제였습니다. 선교, 전도의 마지막 하나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그릇 준비는 우리의 크고 작은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선교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래서인지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큰 영적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의 증인들은 어떤 강한 어려움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런 선교의 증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속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 것이죠. 또한 이런 선교의 증인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실수한다면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며 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요즘에 와서 깊게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37과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다 열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붙잡은 말씀은 우리의 크고 작은 고통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만드는 선교의 증인이 된다는 이 말씀을 이번 주 강단에서 붙잡았습니다.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은 마가 다락방에서 한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4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미션을 가진 자들에게 원네스가 되어 이 전무후무한 이 응답이 있는 곳이 다락방이죠. 이 다락방에서는 한 마음 한 곳에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한 곳이 마가 다락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서 키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임한 오순절 체험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성령 체험이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첫 번째는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 비밀을 그들은 알고 확신이, 이곳에서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되며 그뿐만 아니라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증인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니까 확실한 미래에 또 미리 볼수 있었죠. 그래서 요엘서 2장 이 성취된 것이 다락방 오순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하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이 말씀이 오순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미래고 또 미래가 오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첫째는 요셉. 다윗은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사무엘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응답을 받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죠. 선지자였죠. 또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한 그 성령 체험한 사람이었죠. 네 번째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체험한 초대교회는 3천 제자가 일어났고 또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그런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오순절 그 확신 속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그는 거기에서 나오는 참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낮에 무시로 기도를 했습니다. 무시 기도는 어떤 문제나 상황이 기도로 바뀌는 것이 무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천사들이 심심하다는 소문 들으셨나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시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않고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또 무시로 기도한다는 거기에는 사탄과 영적 싸움이기도 하죠.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승패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 무시 기도에 맛을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탄이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탄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러죠. 계속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또 미래의 시간표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또 모든 그 세계 보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했지요. 그래서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정말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확신에 찬 바울의 고백은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확실한 미래를 고백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순교하시고 그 비석에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저의 비석에도 이런 말씀이 쓰여질런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래에 대한 이 시간표를 알고 미래에 대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성령 충만한 바울의 확신이요, 미래의 시간표의 영원한 영적 작품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성령 충만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확신을 갖고 무시로 기도를 누린다면 237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수첩은 이걸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역사를 체험하여 확실한 일을 구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힘으로 237을 살리는 초대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를 품고 무시로 기도하여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문이 열리는 확신과 체험이 있는 초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넣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오늘 기도수첩 강단 말씀처럼 우리의 크고 작은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성교의 증인이 되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수첩처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 오순절 역사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확신하는 속에서 그 힘으로 미래의 시간표 237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시기도를 통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237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탄이 237 나라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은 선교의 달, 가정의 달, 렘넌트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그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오지 선교지의 다락, 마가다락바 오순절 역사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선교지에 차세대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들,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RUTC가 세워져 237 다민족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 다민족 부서에 수고하시는 여러 스텝진들과 봉헌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정의 달, 렘넌트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렘넌트 후대를 키우시는 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이정림 전도사님, 이하나 선생님, 이현진 선생님, 그 외에도 또 여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를 돕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번 특히 대구 한화교에서 선교 축제를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한국에 가신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정문식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평중에 있는 우리 조경 집사님과 성령원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